네,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6월 25일자 기사네요. 이지암 기술력 갖춘 K함정 수출 선봉장이라는 기사예요. HD 현대중공업, 이지암을 현대중공업으로 만든가 봐요. 네.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올해 말 해군에 인도할 예정인 차세대 이지암 구축함 정조대왕함 HD 현대중공업 제공이라는 기사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K함정 수출을 이끌고 있다. 지난 4월 페루 국영시마 조선소와 6406억은 6,406억 원의 규모의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국방부와 대한민국 해군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 주 페루 한국대사관 코트라 등 정부기관과 기업이 협력한 팀코리아의 성과로 HD 현대중공업은 이를 바탕으로 한 팀10 모델을 적극 활용해 K방산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요새 하나하고 현대가 아주 효자 기업이에요. 방산으로 이 하나하고 현대가 우리나라 방산 수출을 이끌고 있죠. 1987년 뉴질랜드에서 8,400톤급 군수 지원함을 인도한 이후에 현대중공업은 2022년 필리핀으로부터 2,200톤급 원해 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지금까지 총 18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했다. 이에 따라 HD 현대중공업은 필리핀과 페루 외에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으로 수출 시장을 넓혀갈 예정이다. 영국 방산 컨설팅 회사 제이슨 포게스트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전 세계 함정 시장 규모는 692억 달러, 약 9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중공업은 이를 목표로 연매출 3조 원, 나아가 2030년대 중반에는 5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산 수출 전략을 추진 중이다. HD 현대중공업은 국내 유일한 수상함 분야 연구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급, 정조대왕함급의 기본 설계를 유일하게 완수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 또 올 하반기 발주될 한국형 차기 구축함,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제 우리 국산화로 이 함정을 전부 미국이나 저런 데서 다 수입해 오던 것을 이제 우리 국산으로 대체된 거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현대는 한국 자동차 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고 지금 방산업체에서도 하나와 더불어서 쌍욕을 이룹니다. 아주 효자 기업이에요. 현대중공업이 K함정을 생산하여 세계 여러 나라 수출에 함으로써 더욱 큰 효자 기업이 된 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대중공업의 K함정의 박수갈채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자랑스럽네요.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6월 25일자 기사 이지암 기술력 갖춘 K함정 수출 선봉장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